저는 학창시절을 천안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연극 작업도 하고 학교에 있는 볼판을 빼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취하면서 정말로 재밌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제 기억에 많이 예쁜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고요. 다음에 아주 개성 있는 그룹이 나온다죠. 어쿠스틱 브라더스. 제목도 참 재밌네요. 미안 개미야. 화이팅입니다.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만 거야. 나의 고둠은 널 잊겠지만 어쿠스틱 브라더스의 미안 개미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2007 대학가 이제 엔트리 61명에게 말이죠. 네. 설문조사했습니다. 만약 이효리 씨와 10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냐? 네,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들이 이제 그랬지 네. 않습니까? 순진한 내 송에 소가 우는 남자가 되겠다고. 차태현 씨는 저와 10분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어요?
주긴 하실 겁니까? 10분 정말 주실 겁니까? 저한테? 어떻게 내기 당구라도 한 판. 아니 내기. 아우 어떻게 유열우 씨 내기 당구도 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근데 특이하게 가장 특이한 네.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팀 중에서. 아 어떤 답이 나왔길래 그러죠? 아 우리 이승환 씨. 네. 예. 같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같이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지 않겠다. 네, 이효리 씨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니, 너무 떨려서요. 제가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와 같이 있지 않겠다 네, 하셨고요. 반면 우리 조준호 씨는 말이죠. 네. 와, 자신의 타악기 젬베로 네. 젬베로 이효리 씨를 10분 안에 춤을 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저 악기로요? 네, 10분은 너무 길고요. 자,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1분 있습니다. 안에 저를 춤추게. 예, 예. 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우리 이효리 씨가 호락호락 춤추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just one minute just 시작합니다. 예, 시작해주세요. 리듬이 너무 약해, 약해. 지루하다. 우리야, 이리 와 춤을 춰봐. 별로 춤출 기분이 안 나는데. 우리야, 우리야. 시간 가고 있습니다. 흔들어봐. 좀 더 템포 있게. 안 돼. 템포. 다른 리듬으로 갈게요. 1 2 3 4. 아싸! 와! 락앗! 락앗! 쇼 미 유어 댄스. 아, 멋있습니다. 야! 춤을 안 추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네. 이게 리듬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악기가 예, 저절로 이게 몸이 네. 너무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어쨌든 성공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어쿠스틱 브라더스 점수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왔는데요. 네. 자, 오 높은 점수 나왔어요. 이야 네. 좋은 점수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상금을 받으면 젬베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고 네. 예 오늘 꼭 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